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본 수조 100% 환수를 한지 이제 2주 조금 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물도 잘 있고, 그다음에 레더나 뭐 아크로도 잘 피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 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잡이에 관련된 얘기인데, 물잡이는 무조건 두 달이다, 아니면은 뭐 관록줄을 봐야 물잡이가 완료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물잡이는 왜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잡이가 과연 정답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100% 환수한 지 지금 이제 4일째 됐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다 넣었고요. 생물은 어젯밤에 넣었는데 지금 다음날 보니까 일단은 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도 잘 먹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산호도 지금 뭐 보시면은 폴립도 잘 활성화가 돼 있고요. 뭐이 녀석이야 뭐 당연히 활성 상태가 좋으니까 네, 있고요. 그리고 얘는 아직 제가 지금 부착 못하고 일단은 임시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한 일주일 뒤에 한번 더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 수조는 이제 100% 환수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에는 넣은 지 이제 한 4일 정도 됐고요. 샌드를 제가 지금 못 넣었는데, 샌드는 세척을 제가 아직 못 했어요. 그래서 샌드 세척하고 소킹을 이제 다 하면은 넣을 거고요. 물잡이에 대한 영상은 예전에도 다뤘습니다. 그런데 물잡이는 곧두 달이 필요하다는 말이 거의 지배적인데, 과거에 베를린 또는 자베르 방식 경우 두 달의 물잡이가 아니라 6개월의 이상의 이제 물잡이가 필요했는데, 현재는 어떤가요? 누구나 박테리아를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인산염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데드락도 구매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세팅한 데드락도 이제 인산염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마르코락인데, 그런데도 두 달이나 이제 물잡이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물잡이를 두 달이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릴 건데, 첫째, 암모니아와 아질산이 증가하는데 이때 생물을 넣으면 폐사한다. 둘째, 갈조와 녹조가 끝나기 전까지는 생물을 넣으면 폐사한다. 셋째, 물잡이는 길면 길수록 좋다. 그래서 물잡이는 평균 2개월이 소요된다.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지난번에 100% 환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거의 리셋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2개월이나 물잡이를 다시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저는 어떻게 했나요? 지난번 영상처럼. 물잡이를 없이 일단은 물을 전체 다싹 갈고 해수염을 풀어서 다 녹인 다음에 바로 산호를 넣었죠. 산호를 넣고 한 3, 4일 뒤에 이제 물고기를 다 넣습니다. 어찌 보면은 생물도 잘 돌아다니고 먹이도 잘 먹고 있고요. 이유가 뭘까요? 뭐 댓글처럼 제가 뭐 신비의 물을 쓴다든가 아니면 특정 뭐 제품을 쓴다든가 뭐 그러진 않습니다. 아까 물잡이를 2개월이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암모니아와 아질산이 증가하는데 이때 생물을 넣으면 폐사한다. 최근 추세는 깨끗한 상태의 데드락과 산호사를 세팅합니다. 그럼 여기서 암모니아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암모니아가 없는데 아질산은 어떻게 증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2개월이 흐르면 과연 물잡이가 끝날까요? 데드락으로 저처럼 세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부패할 게 없습니다. 결국 암모니아는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투여해도 모두 휴면 상태로 바뀌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쥐라 박테리아이든 종속 영양 박테리아든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를 다 통칭해서 그냥 박테리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로드된 영상에서 항상 얘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레드필드 비율. C 대 N 대 P는 106대 16대 1인데 여기서 N과 P가 없는 상태에서 카본 소스인 C만 계속 넣어봤자 박테리아는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결국 박테리아는 휴면 상태로 바뀌게 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집안에 날아다니는 벌레가 뭐 우연히 어항에 떨어져서 암모니아가 증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 손에 붙어 있는 각종 이물질이 어항 속에 들어가서 암모니아가 증가될 수는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거의 좀 희박하고 미비하겠죠.
그리고 암모니아가 증가되어 봤자 영향을 끼칠 수준이 되진 않습니다. 결국 이 상태로 2개월이 지나면 카본 소스가 꾸준히 투여하고 탄소 성분만 있고 박테리아는 계속 휴면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2개월이 지난다고 해서 여러 마리의 물고기를 동시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 투입 후에 암모니아가 발생되는데 어항 물량이 워낙 많아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면 물고기가 살겠죠. 혹은 물고기 투입하고 암모니아가 발생됐는데 어항 물량이 작으면 헐떡거리거나 혹은 물고기가 허옇게 올라오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물량을 논하는 이유는 암모니아가 증가되면 박테리아가 소비해야 되는데 휴면 상태의 박테리아가 그 즉시 소비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100리터 어항에 우유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랑 1000리터 어항에 우유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희석되는 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처음 투입할 때는 한 마리만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니모가 아닌 이상이면 그러니까 어항 물량이 100리터당 한 마리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니모 같은 경우에는 배설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 마리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35큐브 했을 때도 니모를 동시에 두 마리까지 넣었었죠. 물량이 200리터면 처음 물고기 투입할 때는 어쨌든 맥시멈이 두 마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투입하고 나서는 그 다음 주가 돼서야, 그러니까 만 7일이 돼서야 물고기를 더 추가로 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2개월을 기다렸다고 해서 여러 마리의 물고기를 넣게 되면 대부분 폐사를 하겠죠. 지난번에 35큐브 때 니모 두 마리 넣었을 때 투입하는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어항에 소금을 풀고 2주가 지난 뒤에 넣었는데 사실 3, 4일 만에 넣어도 됩니다. 근데 뭐 주말에 약속 때문에 수족관도 가지 못해갖고 이래저래 하다가 2주 정도 소요가 됐죠. 근데 3일 만에 물고기를 넣거나 2주 만에 물고기를 넣거나 어항의 상태는 3일 후나 2주 후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데드락인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2개월의 물잡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잡이를 2개월 동안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다시 알아볼게요. 둘째, 발조와 녹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생물을 넣으면 폐사한다. 암모니아가 없는 경우라면 발조와 녹제가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물잡이를 해도 발조와 녹조를 구경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죠? 뭔 소리냐? 우리 집은 데드락으로 했는데도 발조 오더만. 데드락으로 세팅했는데 발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전에 올린 물잡이 영상에서 발조는 암모니아를 박테리아가 전부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결국 암모니아가 발생이 됐으니까 발조가 나겠죠? 근데 왜 암모니아가 이제 발생이 될까요? 보통은 뭐 제가 모든 어항을 다 이제 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들어봤을 때 보통은 수돗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더라고요. 수돗물에 암모니아가 존재하는 건 아닌데 거주하고 있는 집이 5년 이상 된 건물이면 상하수도관이 그만큼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수돗물에는 여러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수돗물로 해도 깨끗하고 어떤 집은 매우 더럽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DS 같은 거 찍어보면 2년이 안된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10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뭐한 20년, 30년 된 노후화된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TDS가 막 3, 4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로딩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조가 온다면 그때는 대부분 데드락이 이제 문제가 있겠죠. 새로 구매하고 혹은 이제 소킹을 안 했다든가 반대로 중고로 구매한 데드락을 이제 뭐 바로 사용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로 구매한 데드락 같은 경우에는 꼭 락스에 담가서 이제 소독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바짝 말린 다음에 일주일 이상 로딩물로 이제 소킹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모니아만 뭐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정체를 알수 없는 여러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제가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는 영상 하나가 이제 35큐브 관련된 영상인데 기존 영상에도 보면은 저는 갈조나 녹조가 여태 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35큐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00일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리모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아무래도 뭐 블루탱 같이 혹은 옐로우탱 같은 이제 탱 계열에 비해서 똥산양이 상당히 적겠죠. 그래서 박테리아로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갈조가 오지가 않고요. 아질산 역시 박테리아가 처리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녹조가 오지 않습니다. 보통 알고 있는 물잡이를 2개월 동안 해야 하는 이유 중 마지막 내용입니다. 셋째, 물잡이는 길면 길수록 좋다. 암모니아와 아질산이 검출되지 않는 데드락 기준으로 만약에 1년 동안 물잡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조금씩 외부에서 박테리아 아니면 이물질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조금씩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물잡이는 조금씩 될것 같아요. 그런데 물고기를 투입해서 암모니아를 발생시키는 수준과의 그 양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데드락과 데드샌드 그리고 로디에로 세팅한 상태에서 1년 동안 물잡이를 한다 치더라도 그 물잡이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물고기가 들어와서 똥 싸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사이클이 돕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2개월 물잡이가 필요하다는 얘기 중 하나가 질소 사이클 중 암모니아와 아질산이 각각 최대치를 찍고 이제 내려오는데 필요한 기간이 보통 6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질소 사이클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보통 그 알고 계신 그 그래프는 60일이라는 얘기는 라이브락으로 세팅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데드락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건담식 물잡이는 이렇습니다. 1. 충분히 소킹이 완료된 데드락을 준비한다. 2. 로딩물을 어항에 넣고 수온을 맞추고 그리고 해수염을 넣는다. 3. 해수염이 충분히 녹으면 그때 데드락과 샌드를 투입한다. 4. 어항의 물량 대비 기준 박테리아를 절반씩 투여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박테리아 제품은 용법에 이제 적혀 있는데 보통 라이브락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드락 기준이기 때문에 절반만 넣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때는 카본 소스를 투여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과 P가 없는 상태에서 카본 소스 열심히 넣어봤자 박테리아가 일을 안 하겠죠. 5. 혹시나 녹지 않은 소금 결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2, 3일 동안은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해수염만 녹입니다. 이때 이제 우드화하지 않은 뭐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스키머는 가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키머를 가동을 하면은 좋은 점중 하나가 이제 산소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백탁을 잡을 수 있겠죠. 6. 3일 뒤에 담셀 또는 리머와 같이 작은 사이즈의 물고기를 한 마리만 투입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탱 종류와 같이 배설량이 많은 물고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투여하는 날부터 카본 소스를 넣으시면 돼요. 7. 물고기를 투입하고 그 즉시 먹이는 투여하지 않고 2, 3일 뒤에 투여한다. 만약 사료를 먹지 않는 경우 2, 3일을 더 기다린 뒤에 투여한다. 만약에 물고기를 넣는데 그날 사료를 넣으면 보통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지 않는데 그러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불안하니까 매일매일 사료를 넣으세요. 그러면은 계속 물고기를 안 먹게 되고 사료는 점점 썩으면서 물고기가 싸는 양보다 이제 먹이 부패량까지 같이 합쳐서 암모니아가 훨씬 더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2, 3일 단위로 먹이를 소량씩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 뒤에 새로운 물고기를 투입하는 건 역시 한 마리씩 천천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는 시중에 판매되는 해수 전용 박테리아면 어떤 거라도 다 상관없으세요. 뭐 아쿠아 포레스트나 브라이트웰 제품이나 아니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뭐 제오비 제품이나 혹은 뭐 프리츠 제품이나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건담식 물잡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다른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돗물로 한다든가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물잡이 방식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드락 역시 뭐 소킹이 되지 않은 상태로 넣었다든가 아니면은 중간에 라이브락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한다든가라고 하면은 사이클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럴 때는 물고기를 바로 투여하시면 안 돼요.
이제 물고기를 구입하실 때는 가급적 4주 이상 축양된 개체가 가장 좋습니다. 수족관 사장님들이 뭐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수입 당일이나 또는 이제 수입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는 가서 이제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산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3주 이상 축양된 개체가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뭐 100점도 그렇고 물고기의 뭐 사료 적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그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따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